설행초라고 해요. 유유. 친구라곤 바람밖에 없다네요. 할 수 없죠. 높은 산에서 태어나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런 운명 타고났으니 그러려니 받아들여야 하죠. 그래도 가끔은 카메라 들고 일부러 찾아주는 이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럴 땐 조금은 본래 붉었던 빛이 더욱 빨개지곤 한다네요. 가슴도 두근거려져요. 그래서 바람에게 조용히 물어보지요. 나 이쁘냐고. 한라산 높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남들이 설행초라고 불러준다네요.
적극적으로 지금 평균난다. 우리 4만 구독자에게 한번 프로포즈 하세요. 그런 게 테이스트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 그게 치부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의 방송은 누군가를 치부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요번에도 방송들 대체 수많은 오디션 방송들의 특징이에요. 인생 역전을 보여줘요. 맞아, 맞아. 작가들이 꼭 써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역전을. 이 사람이 그렇게 고생했다는 걸 너무나 강조해 버렸는데 여기서 예술 자체는 그러면은 나 뒤로 이루어지는 거지. 예술 자체는. 그 다음에 솔직한 이야기 나오네. 여기 앉아 계신 나머지 세 분들 음악 하시면서 고생 안 하셨어요? 다 했죠. 고생 안 한 사람은 없는 거. 자, 우리 예, 자기가 고생한 거 한 개씩 얘기할게요. 자, 우리 최영준 선생님. 자, 모스크바 스테이 고생스러운 게 뭐예요? 너무나 좋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러니까 고생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내 나름은 너무너무 좋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마치고 미국을 갔더니 미국은 그런 사회상이 아니더라고요. 야, 바로 미국으로 또 넘어갔죠. 결국에는 하루 벌이로 돈을 써야 돼요. 모든 게 다 돈으로 연관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어느 날 노래를 안 해야 되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지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동안 돈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5년간 노래를 안 해야 못하게 됐는데 그때 기억이에요. 그걸 거의 마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3년 반쯤 됐을 때 저는 그 날짜를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데 오늘 이 친구가 그 이야기 했어요. 12월 24일 저녁이었어요. 이제 일하고 있던 가게에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24일 전화하니까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렇지. 근데 25일날 성탄절이니까요. 연장근무를 하더라고요.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고. 오케이. 그건 좋았어. 근데 아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한 3시 반쯤 되나? 흑인 3명이 약을 빨고 온 거야. 그 가게에. 그렇죠. 약을 빨고 왔는데 이게 딱 지나갈 때 LSD 같은 냄새가 확 나거든요. 그 집에서 뽕도 본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얘가 약을 빨았구나 알았는데 일단 사겠다고 그런 일을 내줬을 수 없거든. 그래서 지금 손님이니까. 그러니까 들어보냈어요. 들어보내고 산다고 앉았는데 약관 사람들이 물건을 사냐고. 와 입에 담기도 힘든 응답해서 계속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나도 손님이 손님한테 물어서 야, 난 도저히 못하겠다. 나 오늘은 갈게. 오히려 그냥 또 장사를 망치는. 그렇죠. 그러니까 매니저가 돼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 친구 뒤에 가서 그냥 목검을 안 했대요. 목검? 목검을 안 했대요. 회사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 딱 쳐다보더니 What? You know with me? 그래서 그랬죠. 그 친구 노래들이 누나? You know what's it about that? 같이 먹다 보고 이 친구가 총을 딱 꺼내더니 들어올리더니 그러는 거야. If it happens, I shoot you. 머리에서 확 피가 돌기 시작하는데 그 친구 뒤만 잡았어요. 손을 딱 대고 Do it right now. Do it right now. I bless you. Do it right now. 당장 해봐 이거지. 내가 너를 지금 축복을 주니까 해! 그랬더니 재밌는 거랑 좋아하잖아요. Because I love you, brother.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냥 그 친구를 내보냈어요. 귀에 눌렸구나. 우리 최영준 선생 귀에 눌렸어. 눌린 건 아니고요. 그때는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 여기서 죽자 그냥. 너랑 나랑 죽자. 어차피 노래를 하고 있던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끝낼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친구가 나가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With your stick, fuck you. 네. You too, sir. 그것도 내보내고. 그러고서는 모든 계산을 끝내고 나니까 7시 정도였다가 29번가부터 40번가까지 걸어가면서 통풍 왔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정말 쏴줬으면 좋겠어요. 좋지 않나요? 근데 그 고리를 결국 못 끝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게 힘들었다고 하면 힘든 이야기 중에 하나고 이거 말고도 많아요. 한 3층에서 떠가지고
삼중에서 일하다가 떨어진 거지. 미국에서 엄청 고생을. 혹이 있어요? 지금도 혹이 남아있을 정도로. 삼중에서 떨어진 삼중에는 죽지 않은 게 나아. 죽지 않은 게 나아. 그러니까 그때 저와 같이 됐던 히스패닉들이야. 그러니까 왜 중남미에서 온 친구들. 그분들이 이제 좀 험한 일 많이 하시겠지. 네. 저한테 그랬어요. 어? 자기네들은 저 죽는 줄 알아. 이미 죽은 줄 알아. 그런데 결국 깨나서 집에 와서요. 근데 그거 한다고 약간 늦은 타이밍 오는 바람에 거기서 위로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와, 난리부터 떨고요. 우리 조성 교수는 살면서 예술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 흑투 저도 뭐 그냥 뭐 계속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고 저도 완전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고 뭐 키친대학도 갔잖아. 키친대학 치킨대학 가가지고 어떻게 닭장사도 해보려고 결국에는 이제 조류독감 때문에 망해서 그때 또 조류독감이 온 거야. 또 그때 2000년대 초반 때 우리나라에 이제 제가 그 어떤 비땡땡이라는 그 메이커의 그 닭집을 이제 진짜 없는 돈 융자 뭐 받아가지고 빌려가지고 하나 했는데 그걸 하자마자 이제 맨 처음에는 한 몇 개월을 잘 됐어요. 그게 장사가 잘 되더라고. 근데 이제 한 3, 4개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조류독감이 와서 그거를 한 6개월까지 버텼죠. 처음에 좀 잘 벌린 걸로 좀만 버티면 지나가겠죠. 왜냐면은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뭐 매출이 막 10분의 1 뭐 그렇게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또 접어가지고 그냥 뭐 빚더미 안 준 적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그냥 항상 가난했어요. 예, 항상 뭐 뮤지컬을 한다, 뭐 연극을 한다 하는 그 와중에서도 항상 주머니 돈이 없었고 하나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 이제 웃으면서 이제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하나 잃어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그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공창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공창회를 한다고 이제 12월 달 말에 항상 이렇게 먼저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은 저는 나갈 수가 없는 게 고등학교 공창회 나가면 회비를 내야 되죠. 그치. 근데 그 회비를 내는 돈은 커녕 거기에 갈 차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나갔어요. 아, 그래서 나 시간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다들 이제 회사에 나가서 제 나이 때 30,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각자의 중견, 뭐 주인 한창 돈을 많이 벌 때였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는 창피했고 그래서 이제 안 나가다가 하루는 이제 나랑 저랑 진짜 친했던 친구가 꼭 나와. 제가 진짜 뭐 도살장에 훈련하는 망아지 훈련을 다시 나갔어요. 나갔어요. 이제 그날 이 이제 막 그 같이 이제 그걸 했죠. 같이 이제 뭐 막 동창회 하고 거기는 그 또 동창들이 야 너 진짜 보고 싶었다 우리 예술가 그러면서 그렇게 제 마음을 또 헤아려 주더라고요. 그래, 예술가라 그러면 또 이제 그 일하는 그런 회사원들이 되게 또 맞아요. 우대해준다고. 예, 우대해주고 돈도 많이 버는 줄 알아. 예, 근데 제 딴에는 그때는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체도 그 말이 저한테는 근데 가난한 예술가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약간 그런 얘기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동창회 거의 한 새벽 2시까지 그 자리에서 끝나고 이제 팔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그 한 12시면은 대중교통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끊겨서 그때 종로에서 동창회 됐는데 그때 저희 집이 신림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때 당시 그 날씨가 얼마나 추웠냐면은 영하 한 15도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걸어가야겠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밖을 나와서 그래 잘가 해가지고 넌 어떻게 가는데 나는 그냥 택시 타고 갈게 돈 없는데 그냥 걸어가려고 나와서 이제 걸었어요. 그래서 종로 이제 그 보신각 쪽 있는 방암 쪽으로 해서 이제 시청 쪽으로 해서 걸어가는데 제가 이제 무심결에 이제 잠바에 손을 놓고 가다가 여기 바지에 손을 넣었는데 뭐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그 만원짜리 5장이 딱 아니다. 그래서 봤더니 누가 준 거구나. 그 저를 친구. 불렀던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요. 남땡땡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 몰래 그 주머니에 돈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서, 감동이다. 이제 가면서 이제 별볼 생각이 다 드는데 그때 진짜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택시 안에서 좀 많이 좀 울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예, 이제 그런 저도 뭐 고생 많이 했죠. 예, 뭐 고생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진짜로 이 가슴이 아픈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하는 예술의 근간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이 눈물들이 사실 슬픔이 될 것도 사실이지만 아픈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맞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런
그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맞아요. 우리가 선택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죠. 없죠. 예, 왜냐면 실제적으로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이라는 건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죠. 우리가 서로 이런 걸 나누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예술의 가장 큰 근간이 뭐냐면 결국에 나눠지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만약 우리가 악보를 서로 보는 사람이니까 누가 쓴 악보 같은 게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죠. 그 종이장이에요. 그렇죠. 그 근간 결국엔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눠지는 걸 사람들이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사람들의 테이스트를 방해하는 거죠. 왜냐면 저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돈벌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를 집중시켜야 돼요. 맞아요. 계속 그거를 그렇죠. 예, 나누지 그, 못하게.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방송이라는 거예요. 방송이 그걸 가장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스스로야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예술을 나눠야 돼요. 아, 그게 같이 러시아에서 봤지. 근데 러시아에서 모든 연출가 이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영화는 되는데 왜 오페라나 근데 맞는 이야기예요. 영화처럼 그렇죠. 흥행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 건데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이 무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무대를 끊어내면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돼요. 그렇지. 근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어렵다. 한정돼 있고 어렵고 이게 만지기가 힘들다는 말 얘기는 저한테 그게 뮤지컬 같으시나요? 네. 뮤지컬을 통틀어서 그 가사를 대중이 몇 퍼센트나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제가 요즘에 참고로 한다.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공연을 하고 나서 저도 이제 그 뭐지 그 관객들 블로그나 아니면 관객들 이제 꿈점을 이제 많이 읽어요. 근데 되게 놀랐다기 보면은 전에 한 3-4년 전만 해도 이 뮤지컬에 대해서 관객들이 주로 이제 어떤 특정 배우나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뮤지컬만 보면서 이제 그것만 즐겼던 관객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뮤지컬에 대해서 오히려 배우들이나 연출가만큼이나 그 깊이 있는 그런 뭐의 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뭐 깊은 뜻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거를 저희보다 더 잘하는 관객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수준이 올라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페라도 그렇거든요. 왜냐면 러시아에서 제가 직접 봤는데 러시아에서는 코믹 오페라들이 대체로 다 러시아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시비스키 치르니 시빌리 발사를 그걸 러시아로 봤거든요. 그래서 가사가 기가 막힌 목소리로 러시아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관객석에 제 옆에 이제 꼬마가 엄마한테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네 날로, 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쉽지 않아요. 노래라는 것이 이 대사를 전할 가사를 전해주기에 노래 자체가 벌써 울림이 너무 많기 맞아요. 때문에 가사가 그렇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걸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출가들이 있는 얘기가 무대를 튀어나왔는데 그때가 저희 입장에서 파우스트라고 해요. 제가 그 발렌틴의 친구죠. 네. 바그너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아, 보아시 발로타 하고 태어났는데 불어로.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거 출자가 저를 스톱시키더니 야, 네가 하는 그 러시아어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이해할 수 있었느냐. 그래도 가수들이 그러니까 다들 이해하지 않으실까요? 아니, 제로라고 말해요. 그러면 관객들은 뭘 보냐? 그러면 혹시 앞에 있는 관객들은 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더니 연출자가 숙제를 한다. 이해시켜봐. 이미지지 뭐 이미지. 그렇죠. 그거지 뭐. 왜 뮤지컬도 그렇잖아요. 뮤지컬도 다른 연극에 비해서 클래스가 있는 음악이잖아요. 음악이 이미 많은 분위기 조성을 해놓고 집중시켜 놓은 다음에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샬리아핀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 러시아 샬리아핀. 러시아. 예,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샬리아핀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 마스카이 두샤. 무슨 이야기냐면 가면과 영혼이라는 그 책에 그렇게 있었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빠유시의 악조. 노래 부르는 액트다. 역시 똑같죠. 우리 주변에 우리들이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이 노래에다
있는데 코로나 이런 거나 신경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사가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갖고 있는 다른 것들이 이미 예산을 이해시켜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 것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반기해버리자. 특히 이 나라는 수많은 걸 이해시켜줄 수 있다. 그러면 액터들도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사람들 액터들도 꽤 많은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연구도 해야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역에 대해서 더 많은 인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분석도 해야 그렇죠. 그런데도 그걸 다 공개해보려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자꾸 이렇게 주력하려고 하는 그 스토리 소위 스토리 있는 그런 가수들을 띄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많은 예술가들이 이미 그런 과거는 다 있다. 하지만 나타내지 않는 것 뿐이다. 오직 예술로서 그것을 증명받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반대급부로 박수를 받기 바라는 건데 내 스토리가 더 흑수저라고 해서 내가 더 뜨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잘못됐다는 거지. 맞아, 맞아. 방법론이 자체가. 맞아.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 만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요즘 다 그런 게 또. 그러니까 뭐 김호중, 임영웅도 사실은 그만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또 아름다울 수 있는 거고 돋보일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스토리만 자꾸 앞세우는 그렇죠. 이 문화는 없어야 된다. 예. 그럼 김문열 씨 작품 중에서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어떤 그 이게 그리스 이야기인거예요. 아크로폴리스를 넘어 나온 한 그리스 시민이 지나가면 딱 한마디만 해요. 에이 더러운 세상. 근데 옆에 있던 거지가 그걸 들어요. 옆에 있는 거지한테 야 세상이 더럽대. 그게 점점 얘기가 벗어나서 결국 그 정부가 전복이 그 한마디에 전복되는 과정 중에서 수많은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참 우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작은 이야기 작은 이야기들이 나중에 이제 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번에 온라인 콘서트 하면서 어떤 노래를 할 것이고 왜 그 노래를 하는지 이제 두 곡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아, 결국엔 세 곡이지만 네. 제일 먼저 야바술빌이라고 하는 그렇죠. 쉐르미티프라고 하는 네. 유명한 작곡가의 곡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곡이 원래는 완벽한 클래식컬 곡이 아니라 뭐 이태리를 말하면 거의 깐초네 같은 러시아의 깐초네라고 보시면 네. 스타르니 라마스라고 해서 오래된 그렇죠. 옛날 러시아 노래.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클래식이라고 보기엔 약간 파퓰러하고 파퓰러라고 하기엔 너무 클래식이라고 그래서 딱 중간에 걸친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바드마스코브니에비샤 너무 좋아 너무 그렇죠. 예술 스니프사보다 주시 12시만 되면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모스코바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 라디오 라디오에서 언제나 나오는 그 두 곡을 결정한 이유는 사람들한테 가까워지는 것도 가까워지는 거지만 이 러시아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곡들입니다. 네. 야바스 유빌 같은 경우 결국에 그 의미인즉슨 내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라는 이야기. 그렇죠. 과거죠. 과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네. 근데 그 사랑했습니다라는 이야기로 결정짓고 그게 destiny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지막에 가사가 뭐냐면 다의 반복 각다의 반복 누구의 with my three might be drugin 무슨 이야기냐면 하물며 신이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결국엔 여전히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destiny를 운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유난스레 그런 운명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드마스코브니 위치라는 저희하고 비슷한 경우죠. 왜냐면 대체적으로 어린 학생들한테 진취적인 삶을 이야기해주다 보니까 거기도 한 가지가 있는데 삐아니를 하고 살로! 아이카브 뭐라고 보신다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입니다. 그 행사를 70년대 하게 되는데 그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가운데서 그게 엑스포하고 겹쳤던 결국이에요. 모스크바 엑스포. 근데 그때 곡을 하나 썼어요 사람들이. 그게 중간에 가서도 그런 게 나와요.
강이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서죠. 아 그게 어떻게 되냐면 2절 가사였는데 처음엔 첫 가사가 예수의 스님 사부가의 오라시 쇼지 사메를 나다 못들라 예수의 사부의 이 곡에 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감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곡이었어요. 그래서 요번엔 그 제가 들려드릴 곡들은 러시아가 생각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런 저희들이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함축적인 이야기. 뭐 간단한 해설도 하면서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네. 선물이 있는데 네. 같이 노래 부르게 될 소프라노 같이 네. 장승희 선생님. 아마 또 돈조반니 나오는 라스다 했나 네. 할 텐데 네, 꼬시는 장면 꼬시는 이야기는 그 나랑 같이 침실로 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런 의미가 있죠. 뭐 제가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솔로입니다. 솔로 그 네. 우리 상황 러시아 사람들한테요 돈조반니가 굉장히 철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노래랍니다. 왜냐면 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장면에 돈조반니의 마지막 장면. 그렇죠. 마지막 장면에 그 기사장이 돈조반니 거기서 원래는 그런 대사를 합니다. 기사장이 죽은 기사장이 그 동상이 담밀 뺀요 내 손을 다오 무슨 이야기냐면 죽을 결정을 하라 이야기예요. 근데 이 돈조반니가 신의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그 기사에게 손을 잡습니다. 그 지옥으로 같이 내려가는 그게 철학적으로는 드디어 신을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철학적인 근거를 의존적인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인간을 예, 그렇죠.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꼬실 그런 그런 그 돈조반이 아니었겠죠. 체를 잃는 더더욱이 급수 자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농촌 아가씨였는데 그렇지. 이 돈조반이는 그래도 나름 급이 있는 네. 그런데 거기까지 다 아우르는 카사노바 비슷하네요. 사실 카사노바예요. 카사노바와 비슷하네요. 네.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카사노바가 굉장히 미남이었을 거라고요.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맞아. 사실은 그 여자들은 미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 기록에 보면 수도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시가에 능했고 철학에는 능했는데 신학에는 굉장히 딸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떠드는 거에 일가견이 있었다고. 역시. 그런데 또 생긴 건요, 약간 키가 작고 볼살이 얼굴이 탁해서 여자들한테서 모성의 본능을 그런 얼굴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또 은근히 인기가 많아요. 예. 모성 본능을 일으키는 우리 선생님이 손발 너무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오시네.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릴 그런 그 돈조반니도 나름 그런 어떤 여러가지 생각 새로운 해석이 들어간 그렇죠 그런 생각이 겁니다. 돈조반니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최영준입니다. 모스코바에서 양 선생님하고요 정말 오래 같이 공부했습니다. 무려 11년이요 네.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다시 한 12년을 더 살고 와서 23년을 바깥에서 돌다 한국으로 되돌아왔어요. 오네 길이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주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양 선생님 정말 사랑해 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그 채널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